여행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글 그림. 글 그림. 서영 선생님. 서영 선생님. 코너 이쪽에 이제. 그렇지. 되게 빳빳하다. 예쁜 그림이네. 여행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글 그림. 글 그림. 서영 선생님. 서영 선생님. 누구지 그림에? 여기 누구 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랑 또 누구지? 응? 그림자? 그림자가 누구지? 어느 날 조용하던 우리 할아버지 집에 손님이 찾아왔대요. 누가 찾아왔을까? 밤이 꽤 깊은 시각이었어요. 누군가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지요. 이제야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누굴까? 손님이 왔으니 할아버지는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해요. 뽀얀 안개 같은 이 손님은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러 왔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장롱 밑에 모아둔 동전을 꺼냈어요. 여기는 도둑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공간이야. 드디어 이 돈을 쓸 때가 왔구나. 손님은 돈이 없어도 되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돈은 꼭 있어야 한대요. 먼 여행이 처음인 할아버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는 뭘 타고 가는 거지? 기차? 비행기? 손님이 귀띔해 주기를 성격이 급한 어떤 사람은 태풍을 타고 갔대요. 어떤 사람은 갓 군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는 식빵을 타고 갔고요. 휠체어만 타고 다니던 사람은 글쎄 두 다리로 걸어서 갔대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럼 나는 뭘 타고 가야 하나?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없는 통에 달걀이 다 익지도 않았을 텐데 봉지에 가득 담았어요. 그곳 날씨는 어때? 두꺼운 옷이 좋을까? 얇은 옷이 좋을까? 손님은 옷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나무 아래 가만히 누워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 매일 기분 좋은 날씨래요. 돈을 내지 않아도 원하는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대요. 그래도 먼 길 가는데 아무것도 안 입으면 감기 걸린단다. 옷이 마음에 든 손님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여행지에 도착하면 할아버지의 아내가 마중 나올 거라고요. 정말이냐? 할아버지는 더 바빠졌어요. 수염을 말끔히 깎고 묵은 때를 싹싹 벗겨냈어요. 오랜만에 아내를 만난다니 정말 설레는구나. 내가 지금은 주름 많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젊을 때는 정말 잘생겼었어. 처음에 아내가 내 얼굴 보고 반했으니 말 다 했지.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식 사진도 있네. 아기도 있고 집도 있고. 신랑 신부. 옷장 똑같네. 그러네. 여기 이것도 똑같고. 그렇다. 똑같다. 옷도 거의 다 많은 거 같아. 응, 똑같아. 할아버지는 아내가 좋아했던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보관한 지 오래돼서 할아버지처럼 주름이 많이 생겼고 와이셔츠도 전에 비해 몸에 꼭 끼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햇빛 사진관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에서 예전 사진을 몇 장 꺼냈어요. 손님은 사진이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래요. 흰머리 가득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내가 못 알아볼까 봐 두려웠거든요.
선우가 이거 잡아줄래? 기다리기 지루한 손님은 재밌는 소식을 더 알려주겠대요. 두 달 전에 먼저 출발한 앞집 황 씨가 바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영감탱이? 날 이겨보겠다고 몰래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흠,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바둑책을 챙겨가야겠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의욕이 끌어올랐어요. 드디어 짐을 다 쌌네요. 바둑의 신. 아이고, 허리야. 할아버지와 손님은 밖으로 나갔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자, 이제 길을 떠나볼까? 아내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인사하면 좋을까? 도착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만날 수 있겠지? 난 아직도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어디 가는 걸까? 하나?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가서? 아, 그렇지. 가는 길에 이 동전으로 통닭을 사가자.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서 먹으면 눈물 나게 맛있을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안 슬퍼요? 슬프기는 미안하지. 남겨진 사람들이 슬퍼할까봐. 그게 미안해. 그렇게 할아버지는 먼 여행을 떠나셨대요. 걱정 말거라. 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자, 여행 준비물. 할아버지가 챙긴 여행 준비물이 나오네. 가는 길에 손님과 나눠 먹을 삶은 달걀 7개랑 소금, 그리고 바람 불 때 지켜주는 바람막이 점퍼, 탈모 방지 빗,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 보고 싶은 손거울, 양복과 어울릴 것 같은 멋내기용 모자, 코털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써야 하는 코털 가위, 장롱 구석에서 열심히 꺼낸 동전, 가까운 걸 보기 위해 필수적인 돋보기 안경, 단계 필요한 것을 대비하여 사탕 한 주먹, 허리가 안 좋은 내게 세 번째 발이 되어줄 지팡이, 뉴스도 듣고 좋아하는 노래도 들어줄 소형 라디오, 아내를 만났을 때 보여주고 싶은 30년 전의 가족 사진, 황 씨와 재대결을 위해 읽어야 할 필수 도서, 바둑의 신, 입안이 텁텁할 때 먹는 순도 99.9%의 순은단, 이런 것들을 준비했대. 할아버지, 저기는 여행 가는 날. 그러게. 할아버지는 다 필요한 줄 알았나 보다. 그랬나.